안녕하세요. 전당 과제입니다. 모두들 건강하게 멋진 주말 보냈습니까? 저는 지난 주말이 그러니까 어제가 연휴라 가지고 아이다호주에 사는 아들 만나러 갔었어요. 2박 3일간 약한 1120마일? 그러니까 약한 얼마 될까? 1800km인가? 그 정도 될 거예요. 1800km 정도 운전하고 갔다 왔어요. 그러니까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은 아무 탈 없이 그냥 차 막히는 것도 별로 없었고 사고도 없고 잘 다녀왔습니다. 오케이, 오늘은 AK-47인데 조금 다른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. 이런 Century Arms에서 만든 여기 보이는 VSKA, 그러니까 모델 이름이고요. VSKA AK-47, 그러니까 Tactical 반자동 소총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. 이건 또 접철식이고요. 개머리판에 접치기도 해요. 이게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37.9인치, 그러니까 96.4cm 되고요. 총열의 길이는 일반 AK-47과 똑같은 16.5인치, 그러니까 약한 2번 되고요. 41.9cm. 무게는 8.4파운드, 좀 묵직한 편이에요. 3.8kg. 그리고 탄창은 지금 워싱턴으로는 10발짜리밖에 할 수가 없어요. 요즘 탄창을 아예 막안 받기도 해요. 30발짜리 보통 탄창이 있고요. 뭐 작동하는 거 이런 거는 뭐다 똑같아요. AK 일반 AK-47과. 그런데 단지 조금 다른 게 이런 식으로 뭐 작동되는 건다 똑같고요. 조금 다른 게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보통 일반 AK-47은 여기서 가는 가늠자, 가늠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요거는 요 부분이 조금 붙어 있는 것 같아요. 요게 요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. 여기서 이렇게 깎여서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데 요 부분 조금 다르고요. 그리고 요거는 또 접철식, 그러니까 요 개머리판에 접치는 거거든요. 이게 좀 빡빡하더라고요. 제가 한번 해보니까 요렇게 제끼고 요렇게 되고,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권총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양손 들고 이런 식으로. 보통 이게 센츄리 암스에 나오는 VSKA는 보통 한 750달러, 뭐한 800달러, 조금 비싼 모델은 한 1000달러 가까이 나가는데, 지금 현재 요 모델은 찾아보니까요 여기 한 1000달러 이상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요 부분이 달라서 그런지 조금 비싼 편이더라고요. 또 그리고 요 택티컬 요런 거달수 있게 돼 있고, 또 요거 스콥 마운트 달수 있는 게 장치되어 있고요.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이거야 저는 뭐 자세히 모르지만 이거 아마 거리에 따라서 다른 거겠죠. 요거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. 뭐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별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AK-47과 똑같은 거고 단지 택티컬한 거. 방아쇠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겠네, 그죠? 저도 AK 방아쇠 테스트 해본 지가 별로 없었거든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카킹은 했으니까 아마 부드러울 것 같은데 또 모르죠, 그죠? 상당히 부드러울 것 같아요. 이게 3파운드 0.7온스 1.38kg,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네요, 그죠? 1.38kg 3파운드 0.7온스, 그러니까 3파운드 되니까 상당히 부드러운 거예요. 그러니까 방아쇠는 그래서 아마 사격이 편하게 되는지도 모르죠. 그냥 방아쇠 당기는 게 쉬운 거니까. 오케이, 오늘은 별다른 거 없고요. Century Arms에서 만든 VSKA Tactical AK-47이고요. 맞다. 어디서 만들었냐면은 여기 보면은 조지아주 버몬트. 조지아 주가 아닙니다. 죄송합니다. 조지아 시, 그러니까 버몬트 주의 조지아 시에서 만들었더라고요. 어디서 봤나? 내가 어디서 봤는데. 아, 여기 있네요. 여기 보니까 조지아 버몬트 돼 있어요. 오케이, 오늘은 Century Arms VSKA Tactical 접철식, 개머리판 접철식입니다. AK-47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.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